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2편. 주제는 전방십자인대 재파열. 과연 다시 운동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저는 건국대병원 이동원이라고 하고, 네, 저는, 옆에는 오랜만에 나오셨죠? 네, 오랜만에 왔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천진병원의 정승희 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은, 네, 말씀하세요. 아, 네. 말씀하세요. 자, 오늘은 그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에 대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오랫동안 안 나오면서 이제 그 진료를 좀볼 때, 십자인대 환자들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파열에 관해서는 분명히 재파열이 되는 환자분들은 꽤 많아요. 꽤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동원 교수님이랑 통화하던 중에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이제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에 대해서 조금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면 확실히 환자분들께서 저희한테 그 짧은 시간 외래에서 얻는 정보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방송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재손상의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파악을 해 볼게요. 일단은 전방십자인대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손상이 된다 또는 기능적으로 이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실패 양상은 보통 불안정성, 그 다음에 강직, 그 외에도 이제 동반된 손상이나 감염,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불안정성에 있어서는 급성기와 만성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보통 6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급성기에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의사들의 술기상에 전반적인 오류가 생겼을 때 또는 이식권이 생착이 되지 못하고 실패를 했을 때 불안정성이 나타나게 될 거고, 만성기에 이르러서의 불안정성이 나타나는 원인은 반복적인 손상과 또는 이제 술기상에서 마찬가지로 오류이긴 한데 터널의 잘못된 위치가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강직에 있어서는 수술 전 재활이 잘안 되었을 때, 뭐 뿐만 아니라 이제 수술 후에 재활도 안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고요. 터널의 잘못된 위치 때문에도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반된 손상이 뭐 연골판 파열이나 다른 인대 손상을 간과하고서 같이 치료하지 못했을 때 이런 재손상도 발생할 수가 있고, 뭐 감염이야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재활에 있어서도 부적절한 재활 치료 를 했을 때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의료진이 처음에 수술을 할때 얼마만큼 이제 정확한 지식과 정확한 술기를 통해서 환자들을 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실패의 양상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된 환자가 오면 실패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평가를 해야지 네. 올바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끊어진 데에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치료를 하려고 하면 재수술 후에도 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면 술기상의 오류, 대체 그런 오류들이 무언가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제 잘못된 터널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술기상의 오류 중에서 제일 흔한 게 잘못된 네, 터널 위치. 맞습니다. 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개념이 없으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이제 전방십자인대는 아래 정강이 뼈에서 위에 허벅지 뼈로 크게 이어지는 인대 다발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끊어졌을 때, 터졌을 때 다시 만들어주는 방법이 경골 부착부랑 대퇴골, 위에 뼈의 부착부에 올바른 터널을 만들어서 그 터널의 힘줄을 통과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자연 그대로의 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터널을 제대로 된 위치에 뚫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터널이 잘못되면 자연 상태의 전방십자인대와 다른 위치에 부착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부학적 문제뿐만 아니고 기능상의 문제, 결국에는 재파열의 중요 원인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방십자인대 재손상의 원인에서 결국 이제 문헌을 쭉 찾아보면 성공적인 십자인대 재건술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그랬을 때 결국은 이식권이 중요한 거고, 이거는 자가건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타가건을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그랬을 때 이제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터널 위치 그리고 고정 방식,
그 이후에 이제 재활을 통해서 결국 여러 가지가 각각 조화를 이루었을 때 성공적인 십자인대 재건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터널의 위치에 있어서의 오류가 결국 술기상의 오류가 되겠고 그것들이 결국은 재손상에 있어서 5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건 그래도 외상성 재파열인데 그렇죠. 네. 그에 못지않게 술기상의 오류, 아까 말씀드렸던 잘못된 터널의 위치 네. 이런 것들도 46% 정도의 원인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해부학적 위치에 대해서나 이런 거는 지난번에 방송을 했었으니까 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가장 좋은 수술 방법은 한번 찾아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를 잘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술기상의 오류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래 전방십자인대는 거의 두 다발로 되어 있는데 두 다발의 중간에 위치시켜주는 게 올바른 터널 위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흔히 범하는 오류가 이렇게 전방십자인대 원래 부착하는 위치보다 조금 더 앞쪽으로 앞쪽 위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 그런 잘못된 터널 위치가 되니까 재파열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재수술할 때 다른 병원에서 수술했던 분인데 이게 이전에 잘못된 터널의 위치라고 하면 이게 제가 다시 재수술할 때 제대로 된 터널 위치를 만들어 놓은 거고 이렇게 제대로 된 터널 위치에다가 힘줄을 통과시켜야지만 자연 상태의 전방 십자인대에 근접하는 네. 십자인대를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퇴 터널 위치가 중요한데 물론 정강이 뼈에서 허벅지 뼈로 이어지니까 둘 다 중요하긴 한데요. 우선은 위에 쪽, 대퇴골 쪽에 터널 위치가 더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이렇게 최대한 해부학적 터널 위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요즘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많이 쓰고 있는데 뭐 밖에서 뚫어주는 아웃사이드인 방식 아니면 전내측 삽입구를 통한 방식 아니면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식인데 변형된 경골 술식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뭐 아웃사이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현성이 높기 때문에 그대로 반복적으로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쉬운 편에 속하는 거고 변형된 경골 술식은 할 때마다 뼈 생긴 모양에 따라서 터널을 뚫어주는 그런 위치나 방향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단점은 있죠. 하지만 제가 변형된 경골 술식을 주로 선호하는 이유는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유일하게 이중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중 고정을 하면 조기 재활이나 조기 운동 복귀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어쨌든 이런 고정 방식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터널의 위치 이것을 올바르게 가져가야지 재파열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왔을 때는 터널의 위치를 제일 먼저 평가하는 게 중요하고 터널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다 하면 그분이 재파열된 원인은 잘못된 터널의 위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제 강직이 일어난다라는 게 잘 굽혀지지 않고 또는 잘 펴지지 않고 좀 굽어진 상태로 남아 있다라는 이제 불편감이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넘어갈까요? 네. 키보드로 하시면. 환자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십자인대가 끊어져서 오시게 되면 결국 수술을 바로 해야 되고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이 중요하지 그 수술 전에 이제 필요한 재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덜 하시고 인식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의료진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수술 전에 재활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일단 수상을 입게 되면 무릎이 붓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통증도 있게 되니까 환자분들이 무릎을 안 쓰려고 해요. 모든 관절은 안 쓰기 시작하면 관절이 굳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원래 이제 관절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완전한 신전, 즉 이제 위에서 눌러주는 신전 운동과 그다음에 대퇴사두근력의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뭐 레그레이즈라든가 그런 것들의 운동을 통해서
근력 자체를 미리 다시 회복을 시켜놓는 거예요. 원래의 무릎의 기능을 회복시켜놓은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을 했을 때 훨씬 더 예우나 빠른 재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아래는 이제 각각의 이제 근력, 근육이라든가 어떤 운동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지금 좌측에 보이는 이제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의 신전, 그 다음에 대퇴사두근의 근력 회복을 위한 운동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는 거는 저희 이동훈 교수님이랑 같이 강의를 했던 이제 엉덩이의 그 근육의 중요성이죠. 그랬을 때 이제 중둔근인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운동도 마찬가지로 무릎 신전 운동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수술 전의 재활이 수술 이후의 전방십자인대의 회복과 이후에 있어서의 재활의 결과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영상 제일 왼쪽 영상 보시면 왜 이렇게 엎드려서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그렇죠. 건데요. 처음에 십자인대 다치고 나면 뭐 첫 번째 수상이건 재파열이건 이렇게 발생이 되면 허벅지 앞에 근육은 확 빠져버리고 뒤쪽 햄스트링 근육이 과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누워있는 자세에서 다리를 펴려고 하면 힘은 들어가는데 계속 햄스트링 쪽으로만 더 힘이 들어가니까 무릎은 잘 안 펴지고 오히려 통증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무릎 펴는 연습을 하게 되면 햄스트링 과활성화를 좀 완화시키면서 대퇴사두근을 충분히 수축시켜주는 그런 자극을 네. 줄 수가 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뭐 전방십자인대 재건술한 지 4년 됐는데 이제 재손상이 안 되겠지요. 4년까지 버텼으면 우선은 어느 정도 수술은 잘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도 지금 하는 운동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네, 본인이 그냥 가벼운 자전거 타기나 산책 정도 하시는 정도라고 하면 일상생활에서는 잘 문제를 못 느낄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과격한 운동, 축구나 농구 같은 걸 할 때도 본인이 정상적으로 이전만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평가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동원 선수님께서 전방십자인대 재파열이 쉬운가요? 말씀 주셨는데요. 일단 논문이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방십자인대 재파열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청소년기에 있어서는 한 10% 정도, 그 다음에 성인에 있어서는 한 4에서 5% 정도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지금까지 쌓여놓은 데이터를 통계를 냈을 때 그 정도인 거고요. 그 4% 5% 내에 자기가 들 거다 안 들 거다라는 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재활도 확실히 되지 않고 주변을 받쳐주는 근육도 정확하게 운동을 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그 4% 5% 내에 들어가는 재파열 안에 본인도 포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뭐 다른 연구들에서는 10에서 15%까지도 발생한다고 네.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재파열을 줄이기 위해서 자가건을 선호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고정 방식이 조금 더 강한 변형된 경골 네. 술식을 하는 건데, 변형된 경골 술식을 했을 때 지금 5년 이상 경과를 보면 재파열률이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 방식에 따라서도 재파열률이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런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재수술하는 원인이 있는데 이렇게 수술 전에 재활을 제대로 못해서 무릎이 굽혀지지 않거나 펴는 걸 잘 못하게 되면 결국엔 이런 것 때문에도 다시 재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다른 질문들은 조금 더 넘어간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전에는 펴는 거를 더 중요시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제는 굽히는 거. 네. 그랬을 때 지금 또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터널 위치로 인한 강직인데, 지금 원래 정확한 터널의 위치는 이 부분에 되어야 하는데 그 터널보다 이쪽이 앞쪽이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 지금 구부러진 상태에서 보는 거지만 터널 위치가 원래 해부학적인 위치보다는 앞쪽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모형도에서 보시게 되면 원래 해부학적인 이중 그 인대가 붙어야 되는 부분보다 여기서는 위로 보여지지만 결국 이렇게 쓰게 되면 앞쪽인 거거든요. 그 앞쪽에 있게 되면 그 위치가 원래 위치인 해부학적 위치보다 앞선 쪽에 있게 되니 구부러질 때 그만큼의 이제 텐션이 가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고 정확한 해부학적인 움직임 자체를 이제 발현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위치에서
인대가 결국 힘을 장력을 주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구부러질 때 장력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만들었던 이유는 경골 술식이라고 해서 전통적인 네. 십자인대 터널을 만들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대부분 위치가 원래 해부학적 네. 위치보다 다 원이 멀어지는 쪽에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 힘줄 자체가 조금 비스듬하게 해부학적으로 주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전 불안정성도 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문제는 이렇게 앞쪽으로 위치를 하다 보니까 굽힐 때 잘 안 굽혀진다고 네. 했었잖아요. 그럼 그것이 90도 이상 각도를 만들게 되면 늘어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느슨해짐으로 인해서 또 다시 재파열될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 네. 아무튼 터널 위치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터널 위치 말씀하시는데 그게 옛날 방식 올드 패션이라고 얘기를 사실 요즘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터널의 위치인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경우들도 꽤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요즘 재 수술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타병원에서 수술 받고 재파열된 환자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수술 전에 환자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CT를 찍어보거든요. 네. CT를 찍어보면 대부분은 예전에 위치 선호했던 이런 잘못된 위치에 터널이 만들어져 네. 있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도 이제 경험이 많이 없거나 하면 이제 잘못된 위치에 네. 뚫는 경우가 종종 있죠. 맞습니다. 저도 꽤 많이 봤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던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결국 재파열이 됐든 아니면 늘어나서 기능적으로 이제 그 인대가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했을 때 수술은 한 번에 하는 게 좋으냐 두 번에 하는 게 좋으냐 너무 당연한 질문일 수도 있어요. 결국 한 번에 수술을 해버리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의료진 입장에서 한 번에 수술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결국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을 선호해요. 의사도 마찬가지고 환자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한 번에 수술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전 수술이 완전히 잘못됐을 때 조금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결국은 터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터널 위치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으면 원래 우리가 원하는 해부학적인 위치의 터널을 뚫기가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수술이 완전히 해부학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한 번에 수술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전 수술이 터널의 위치가 겹친다 하더라도 그 터널 상태가 괜찮아서 다시 바로 수술을 해도 그 재건하는 인대를 뼈들이 꽉 잡아줄 수 있을 때 그리고 터널 위치가 괜찮을 때 이럴 때도 한 번에 수술할 수 있겠죠. 반대로 두 단계로 나누어서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새로운 터널이 기존 터널과 만나는 경우 물론 만나더라도 그 터널이 더 커지지 않고 꽉 잡아줄 수만 있다면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그 터널과 만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저희가 적어놨지만 터널의 확장이 커질 때 터널 구멍이 너무 커져서 인대만으로는 거기가 꽉 잡아주지 못할 때 그리고 경골이나 아니면 대퇴골 쪽으로 골결손이 심해서 이도 마찬가지로 터널 자체에서 정확한 어떤 꽉 잡아주질 못할 때는 두 단계로 나눠서 수술하게 되겠죠. 결국 뭐 뼈를 이식을 해서 그 뼈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위치에다 이제 저희가 드릴링을 해서 터널을 만든다든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이전의 술자 그리고 이번의 술자들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앞서 말씀드린 46%의 재파열의 가능성들이 결국 의료인의 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아까 첫 케이스 때 재파열 확률 중에 46%는 잘못된 위치로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것들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술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네, 저도 지금 재파열대에서 오는 환자분들 보면 거의 대학병급 여러 교수님들 만나고 오시거든요. 뭐 한 번에 수술하자는 분들도 있었고 두 단계로 나눠서 수술하자는 분들도 있고 여러 병원에서 들은 의견을 또 저한테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근데 어느 한 가지 정답은 없어요. 근데 본인의 경험상 이것이 한 번으로 될 수 있으면 이왕이면 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뼈 이식해 놓고 터널이 메꿔지길 기다렸다가 한 3개월, 6개월 정도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했다가 안전하게 터널을 다시 뚫어주면서 두 단계로 가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고 정답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수술을 시행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런 거에 따라서 또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 보여드릴게요. 2018년에 타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재파열이 돼서 또 한 번 다시 수술을 했었어요. 타병원에서. 근데 와서 CT를 보니까 터널 위치가 나쁘지가 않아요. 터널 확장도 없어요. 그래서 아래 정강이뼈랑 대퇴골 쪽에 터널이 비교적 제대로 된 위치에 있고 터널 확장도 없고 이럴 때는 수술이 아주 편하죠. 기존의 터널 위치를 그대로 이용해서 힘줄을 통과시켜주면 되니까 이런 경우에 한 번에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변형된 경골 수식을 써서 이중 고정을 할 수 있게 터널을 만들고 이렇게 힘줄을 터널에 통과를 시키고 CT를 보면은 그냥 이전 터널 그대로 이용했기 때문에 터널이 더 넓어지거나 하진 않았고 네.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전 터널 위치가 완전 잘못된 경우 원래 해부학적으로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데 터널이 이전 터널 만들었던 게 여기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 불안정성도 심하고 그래서 다시 재파열되고 재수술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환자분도 아래쪽이나 위쪽 터널 확장은 그렇게 심하진 않은데 터널 위치가 완전 잘못됐기 때문에 터널을 다시 만들면서 해준 거래 이거죠. 그래서 관절경으로 들여다 봤을 때 이전 잘못된 터널 위치가 여기인 거고 새로 만들어주는 위치는 여기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변형된 경골 술식으로 이렇게 이중 고정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터널, 해부학적인 올바른 터널을 만들고 수술을 하고 봤더니 CT상에서 이전 잘못된 터널 위치랑 확실히 차이가 나는 올바른 위치의 터널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변형된 경골 술식뿐만 아니고 저는 재수술 시 아웃사이드인 방식도 하긴 해요. 네. 그렇게 선호를 하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전 터널하고 경로가 좀 겹칠 것 같으면 변형된 경골 술식 안 하고 완전 다른 경로로 터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웃사이드인 방식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밖에서 안으로 터널을 뚫어 주는 거예요. 그럼 변형된 경골 술식보다는 보다 자유스럽게 대퇴 터널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이렇게 해부학적 터널을 만들어 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변형된 경골 술식보다 아웃사이드인 방식을 덜 선호하는 이유는 변형된 경골 수식보다 꺾이는 각도가 그렇죠. 네. 아웃사이드인 방식 같은 경우는 밖에서 안으로 뚫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식건의 꺾이는 각도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또 마모가 일어나고 스트레스를 많이 네. 받으면 또 재파열되고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두 번에 걸쳐서 수술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전에 만들었던 터널이 엄청 넓어지면서 터널 안에 물주머니도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주는 터널하고 너무 겹쳐버리기 때문에 새로 터널을 만들게 되면 이전 터널과 겹쳐지면서 더 터널이 확장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뼈가 힘줄을 못 잡아주니까 재파열이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뼈에다가 넓어진 터널 안에다가 뼈를 채워놓고 뼈가 굳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뼈가 굳기를 기다리고 이런 식으로 새롭게 터널을 만들어주면 비교적 안정되게 힘줄을 통과시켜주고 고정시킬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재수술이 성공적이려면 전방 십자인대만 정확하게 재건을 했다고 다 끝이 아니에요.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되는 기전 자체가 무릎이 물론 이동 교수님께서 아마 이전에 뭐 십자인대 그 설명하실 때 다 말씀하셨겠지만 이렇게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확 빠져버리면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확 끊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빠져나가는 도중에 연골을 보호해주는 연골판이 있는데 그 연골판도 같이 짓이기면서 이제 손상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 뭐 외측 내측 이제 측부인대 자체 손상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램프 리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램프 병변이라고 해요. 내측에 있는 반호성 연골판의 후각부 뒤쪽으로 해서 연골 네, 그 전에 램프가 왜 이름을 붙였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램프라는 의미는 이렇게 경사져 있는 네. 층이 져 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측 바늘 연골판 뒤쪽이 그렇게 층이 지게 찢어지는 게 램프 병변이다. 맞아요.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네. 그 뒤쪽에 있는 반어선 연골판과 뒤쪽 캡슐 부분에 붙어 있는 그 위치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MRI상에서도 정확하게 보거나 저희 유심히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종종 있고요. 그리고 수술을 할 때 있어서도 사실 전방 십자인대만 손상되었다라는 이제 생각만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뒤쪽 부분을 잘 관찰을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랬을 때 저 뒤쪽 부분에 램프 병변이 있는 경우들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얘네들을 봉합을 해주거나 다시 타이트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막상 전방 십자인대 수술을 강하게 잘 고정을 했다 하더라도 회전 불안정성이라든지 전반적인 환자의 불안정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수술을 해도 효과가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동반 손상을 잘 확인을 하면서 재수술을 해야지 재수술을 한 것의 성공률이 올라갈 수 맞습니다. 있다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램프 병변이 발생하는 빈도와 원인은 뭘까를 봤어요. 예, 논문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쭉 통계를 내봤는데 3,214명의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인 환자분들에 있어서 램프 병변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한 24% 정도, 한 4분의 1 정도는 램프 병변이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럼 발생 위험 요인들이 뭐냐를 또 하나하나 좀 따져봤을 때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그리고 젊은 연령에서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을 하게 되는 환자에 있어서 램프 병변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급성으로 꽝 외상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보다 만성 손상일 때, 즉 계속 과자극을 받으면서 십자인대가 손상이 됐을 때도 이런 램프 병변이 같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전방 십자인대 하는 역할이 무릎 앞으로 빠지는 것 방지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네. 돌아가는 것을 방지해 주기 때문에 다시 만성 손상이 있거나 이럴 때는 계속 회전 불안정성에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안쪽 반월 연골판 뒤쪽까지 계속 스트레스가 가해지니까 네. 이런 파열이 잘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불안정한 파열일 때는 꼭 꼬매줘야 되는 거고요. 저도 항상 수술할 때 이렇게 뒤쪽으로 들어가서 봅니다. 램프 병변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제 수술 환자인데 이런 식으로 튼튼하게 꼬매줘서 이 내측 반월 연골판하고 관절 막 사이에 불안정성이 없도록 네.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을 하고 나서도 불안정성을 최대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성공률이 더 그만큼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재파열 시에는 아무래도 제가 느끼기에는 불안정성이 더 심하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회전 불안정성이 무릎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덜컹거림을 말하는 건데 지금 덜컹거림이 심하죠. 요즘 각광받고 있는 게 전해측인데 전해측 복합제라는 건데요. 요즘 환자분들도 많이 듣고 공부를 하고 오세요. 네. 전해측 인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는 재건술 할 때에는 전해측 인대 재건술을 같이 해줍니다. 아무래도 재파열되고 재수술해주면 십자인대를 다시 만들어놔도 회전 불안정성을 완전 못 잡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관절 바깥에서 하나 보강을 해주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다 이거죠. 저도 깜짝 놀랐던 게 환자분이 전해측 인대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네. 저는 전해측 인대라는 것은 뭐 전방 십자인대나 후방 십자인대, 내측 축부 인대처럼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굵은 인대는 아니어도 어떤 하나의 복합체 형식으로 해서 존재하면서 무릎이 빠질 때 돌아가는 것을 많이 막아주는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구조물이다. 네. 이것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렇게 다양한 논문들 네. 분석한 시스템마틱 리뷰를 봐도 전해측 인대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이것의 역할은 전해측 안정성, 즉 회전 불안정성을 막아주는데 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전해측 인대 얘기하니까 이거는 좀 번외긴 한데 저 펠로우 할 때 교수님이랑 새벽에 MRI 보면서 전해측 인대 이렇게 보인다 하면서 같이 봤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서 한번 혼자 생각해봤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전해측 인대 재건술은 그럼 왜 하느냐예요. 방금 이동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답이 이미 있어요. 결국 십자인대 재건을 하는 게 앞뒤로의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전 불안정성을 막아주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랬을 때 저 잔존할 수 있는 회전 불안정성을 결국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잔존하는 회전 불안정성을 왜 막아주느냐? 결국 결론은 이겁니다. 재파열률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계속 불안정하게 되면 결국 그 본인 관절이 원래 해부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이상으로
불안정성을 나타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느슨해지고 그 힘에 의해서 재파열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해측 인대 재건수술의 적응증이에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표를 보면 전방십자인대 재건수를 진행을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뭐 환자 입장, 그 다음에 임상적으로 또 영상으로 그 다음에 프로파일 등을 봤을 때 뭐 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반대측의 뭐 전방십자인대 이런 등등등을 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불안정성을 테스트해보는 피벗 쉬프트 테스트를 봤을 때 그 그레이드 2, 3 이상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서 빨간색으로 나타난 네모나게 나타나는 것과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게 하나라도 포함이 되는 것 또는 이제 점선으로 나타나는 게 두 개 이상 포함이 될 때는 전해측 인대 재건수를 같이 진행하는 게 좋다라고 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이런 일곱 개에 포함이 되면 네. 저는 주로 전해측 인대 재건수를 하는데 마지막 일곱 번째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 네. 시에 전해측 인대 재건수로 이렇게 포함한다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전방 십자인대 재수술 시에는 이렇게 위아래 터널을 만들어주면서 관절 바깥에서 보강하는 형식으로 해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봤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AJSM이라고 나름 정외과 영역에서는 최고의 저널이라고 알려져 있죠. 여기에 2019년에 보고를 했었는데 전해측 인대를 같이 만들어주면서 재수술하는 경우랑 그냥 전방십자인대 재수술하는 경우랑 비교를 해봤더니 아무래도 돌아가는 불안정성을 확실히 잡아줄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 복귀, 다치기 전에 운동 복귀하는 그 비율에서도 전해측 인대를 같이 하면 한 50% 이상은 복귀하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이전처럼 그냥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만 했을 때에는 한 20몇 프로 정도밖에 복귀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봤거든요. 그래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시에는 전해측 인대를 재건해주는 게 아무래도 회전 불안정성을 잡아주는 데도 좋고 운동 복귀, 이전 상태의 복귀로 하는데도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잠깐 질문 몇 개 받고 갈 건데요. 가장 이제 쉬운 질문부터 받고 갈게요.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 되기 쉬운 운동 종목이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방 십자인대가 끊어지는 원인은 직접 부딪히는 충돌보다는 뭐 점프 착지나 방향 전환 시에 파열되는 경우가 많다고 네. 했었고 이게 비접촉 손상이거든요. 그러면 비접촉 손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우 점프 착지면 회전,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 뭐 축구라든지 핸드볼, 농구, 배구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뭐 심하게 하시는 분들은 배드민턴 하다가 끊어지시기도 네. 하고요. 탁구 같은 거 하다가 끊어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동그라미님 그 수술한 지 8년 됐고 근데 핀을 꼭 빼야 하는지요 여쭤보셨는데요. 사실 핀을 빼냐 안 빼냐는 환자분들의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이동그라미님이 현재 지금 나이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나중에 혹시나 무릎에 다른 어떤 처치라든지 시술이나 또는 수술을 받게 될 때 그 고정물이 안에 있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그 순간에 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좀 딜레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릎에서 경골 쪽에 고정을 하는 핀 같은 경우는 지방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지면 바로 만져지는 스크류의 끝부분이 만져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데 닿거나 또는 이제 양반다리로 앉았을 때 닿거나 이렇게 좀 불편감이 있다고 한다면 걔네들을 제거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수술을 처음에 십자인대 수술했을 때의 통증이나 불편감이랑 고정물 제거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리고 고정물 제거하고 나서는 바로 보행도 가능하고 하시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뭐 고정물 제거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십니다. 네, 지금 이동구라 님이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집에서 넘어졌는데 넘어지는 순간에 뜯어지는 소리가 귀에 들리고 나서 통증 시작돼서 부었겠죠. 병원 네. 갔더니 붓기가 빠져야 수술한다고 하던데요. 이것은 잘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네. 병원에서. 근데 제가 외래에서 종종 환자분들 뵙다 보면 전방 십자인대 파열 진단받고 오셨는데 뭐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이틀 후에 하자고 했다 3일 후에 하자고 했다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신체 이학적 검사를 해보면 무릎도 안 펴지고 특히 굽히는 것도 너무 통증 심해서 안 되고 그런데 그때는 바로 수술해버리면 무릎 강직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 3주 정도 시간을 두고 통증 없이 굽혔다 폈다가 다 될 수 있을 때 수술을 해야지 재활도 오히려 더 빨라지고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한 포인트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저희가 설명했던 내용들은 재수술에 있어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원인, 재수술하는 방식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재수술을 하고 나서 그럼 재활을 어떻게 하고 운동 복귀를 할 거냐, 이게 정작 중요한 거잖아요. 네. 수술하는 목적이기도 네. 하고. 그래서 재활을 잘하면 과연 복귀는 어떻게 할 수가 있냐예요. 논문들을 좀 관찰을 해봤을 때 완전 복귀율을 따졌을 때 처음 수술, 그러니까 재파열이 아닌 첫 수술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60% 정도는 이제 완전 복귀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return to sports라고 해서 이제 운동을 할 때 이제 복귀를 얘기하고 있고요. 재수술을 했을 때는 43%. 또 다른 논문에 있어서는 이제 메타아날리시스를 통한 논문의 결과를 봤을 때 재수술을 했을 때 스포츠로의 완전한 복귀로는 대략 50% 정도, 53%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좀 낮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복귀라는 것은 이전에 축구를 했으면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다. 네. 이런 것을 완전 복귀율이라고 하는 거고, 뭐 이전에 축구 정도를 했으면 지금은 뭐 가벼운 배드민턴 정도 한다. 이런 것까지 다 따지면 재수술하고 나서도 한 7, 80% 복귀까지 올라가요. 네. 근데 완전 복귀율은 원래 본인의 기능을 다시 찾아가는 그런 확률이 한 50%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야지 조금 재활하는 데 있어서도 참조가 되고 어떤 것을 더 강화시키고 해야 될지가 더 도움이 될 거니까 이런 통계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거예요. 그 럭비나 축구 등 좀 과격한, 아까 말씀하셨죠, 십자인대가 잘 끊어질 수 있는 피벗 운동이 되는 그런 중한 운동에서의 완전 복귀율을 봤을 때 처음 수술에서는 한 55%까지, 그런데 재수술에 있어서는 거의 4분의 1 정도만 이제 완전 복귀를 하게 된다 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그럼 과연 두 개의 차이가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점프 착지, 이제 드롭 점프 테스트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했을 때 발이 지면에 접촉하는 시간은 짧아야 되고 점프하는 높이는 높아야 되고, 이런 걸 거의 용수철 같은 거라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발력, 탄력성 이런 것들에서 아무래도 재수술할 때 좀 떨어져 있더라. 이런 것들이 보여졌고, 또 하나는 싱글 레그 벌티컬 점프라는 건데요. 한 번에 강한 힘을 줘서 최대한 높이까지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좀 떨어져 있더라. 이 위에 영상처럼 보이는 것은 과연 내 몸의 반응이 어느 정도의 용수철 강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을 평가를 하는 거고, 아래쪽은 순간적으로 힘을 생성해내는 능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는 위에 거는 리액티브 스트렝스 테스트라고 하고 아래 거는 익스플로시브 파워, 폭발력 이런 것을 보는 스트렝스 테스트인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재수술하고 나면 이만큼 완전 복귀가 잘 안 되는 거다. 이것을 봤을 때 그러면 역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능력들, 근육의 용수철 같은 능력, 근력의 용수철 같은 능력하고 이런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는 힘을 생성하는 능력을 좀 키워주면 재수술하고 나서 떨어지는 완전 복귀율을 조금 높이지 않을까. 네. 그럼 재활하는데 이런 데 포커스를 두면 되겠다라는 거죠. 저는 그냥 1차 수술할 때 변형된 경골 수식하면 바로 체중 다 딛게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하지만 재수술했을 때는 목발보행 6주 합니다. 다음같이 전방십자인대 보조기 채우고 뭐 수술하고 3주째 되면 이렇게 가벼운 체중 중심 이동을 시키고 목발보행, 다음같이 앞꿈치로해서 한 체중의 3분의 1 정도 딛는 것을 6주간 실시를 해요. 이게 처음 수술하고 두 번째 재파열 수술하고의 좀 차이점이고, 다친 사슬 운동이라고 해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스쿼트 같이 발이 지면에 닿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 건데, 이것도 체중 부하가 다 가능해져야 되니까 한 6주부터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고유 수용 감각도 길러지고 하는 거죠.
6주가 되면 이제 방금 전에 보셨던 영상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된 건데 이런 식으로 밸런스 잡는 운동도 시킬 수가 있고. 근데 고요수용 감각이 뭐느냐? 우리가 몸이 반응하는 건데요. 이제 눈이나 귀, 입에서 같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몸의 균형을 무의식적으로 잡아주는 능력이 고유수용 감각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운동신경이라고 하죠. 뭐 메시나 네이마르 같은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몸이 반응해서 이렇게 발 재간을 부리고 드리블로 치고 나가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넘어질 때 손을 딱 짚는, 안정되게 손을 딱 짚는 동작이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일종의 고유 수용 감각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수술하고 나서는 특히 이런 고유 수용 감각 늘리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둬서 재활을 해야지만 네. 다시 끊어지는 일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특정 근육을 근력을 키워주는 거, 이것은 열린 사슬 운동이라고 하는데, 발이 지면에 떨어진 상태에서 공중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하는 운동이 되겠고, 이거는 레그 익스텐전 알고 계시죠? 대퇴 사두근을 키워주는 운동인데, 이런 열린 사슬 운동은 한 8주 이후부터 8에서 12주 정도까지는 전방 십자인데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한 90에서 45도, 세 달째 넘어갈 때는 90에서 0도까지 끝까지 다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특정 근육 운동을 해주고 있고, 뭐 햄스트링 운동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노르딕 햄스트링 운동이라고 하는데, 원심성 수축이라고 하죠. 멀어지면서 햄스트링이 수축하는 거, 이런 것도 한 두 달 정도 후에 시행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고유 수용 감각 훈련 이런 게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3개월째부터는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보다 어려운 예측지 못한 상황에 처했을 때 몸이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을 더 시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중심, 코어랑 골반을 잘 잡으면서 이렇게 착지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다 고유 수용 감각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불안정한 판에 한 발로 지탱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코어랑 골반이 잡아주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으면서 이렇게 고난이도의 고유 수용 감각 훈련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잘 돼야지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고 나서도 운동 복귀를 잘할 수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다음과 같은 민첩성 운동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되면 전방 십자인대 쪽으로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는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이런 민첩성 운동도 시작을 하는 거고, 아까 용수철 같은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리액티브 스트렝스닝 운동이라고 했었죠. 이런 것들을 합니다. 6개월째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반동하는 그런 힘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익스플로시브 스트렝스라고 해서 아까 파워를 길러준다고 했었죠. 파워란 개념은 근력의 속도가 같이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힘을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플라이오메트릭스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운동도 6개월째부터 시킵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셨던 용수철 같은 반동이 큰 운동 능력, 아니면 다음과 같이 한 번에 힘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키워야지 재수술하고 나서도 운동 복귀를 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뭐 재수술하고 나서 재활하고 운동 복귀를 했어도 운동하기 전에 또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결국은 재손상 예방 프로그램은 효과는 저희가 얘기하는 전방 십자인대의 파열 그리고 재파열에 있어서는 거의 4분의 3 가까이 75%가 비접촉 손상이라는 거예요. 무릎에 직접 어떤 외력이 작용을 해서 십자인대가 끊어지기보다는 뭐 특정 자세에서 확 돌아가다가 이제 외상을 입던가 그런 거죠. 결국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근신경 조절 운동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또 반응이 빨라야 이런 손상 자체를 줄일 수가 있는 거고, 결국 그것들을 줄이기 위한 능력은 자세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랑 겁니다. 그랬을 때 재파열이 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대략 절반까지도 50%까지도 감소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특히 축구 같은 종목에서 잘 끊어지게 되니까 피파 11 플러스라고 예방 손상 예방 프로그램이 잘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 다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에서도 강조를 했던 게 자세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뭐 코어 밸런스라든지 골반의 균형 잡아주는 거, 버티는 힘 능력 키워주는 거 이런 것들을 네. 강조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나서 다시 축구나 농구를 해야지 재수술을 하고 나서도 다시 재파열률을 줄일 수 있다. 그렇죠.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질문을 좀 예, 내용은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재수술 네. 해야 되는 원인 다시 강조를 드리면 네. 원인들이 있었고 예, 술기상의 오류, 터널의 잘못된 위치가 재수술, 재파열의 가장 흔한 주요된 네. 원인이라고 했었고 그럼 이렇게 재파열이 됐을 때 재수술하는 방식에는 뭐 한 번에 하는 방식도 있고 두 번에 걸쳐서 하는 방식도 있는데 어쨌든 재수술을 해놓고 재활을 잘 해야지 운동 복귀를 잘 할 수 있는 거고 네. 재활 프로그램 중에서는 특히 용수철 같은 힘을 기르는 능력 리액티브 스트렝스트닝 엑서사이즈랑 이제 한 번에 순간적으로 힘을 생성하는 능력 플라이어 매트릭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해야지 다시 재파열되고 재수술을 하고 나서도 운동 복귀를 잘 할 수가 있는 거고 운동 복귀를 해서도 항상 손상 예방 프로그램을 운동 전에 시행을 해야지 네. 다시 재파열률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운동 복귀 할 수 있느냐 그런 건데 운동 복귀는 재수술을 하고 나서 한 7, 80%에서는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전에 축구 같은 것을 100 정도 했으면 아무래도 조금 낮추어서 한 70% 정도로 살살 해야 되겠죠. 근데 완전 복귀를 하는 경우는 한 3,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활을 잘 하고 하면 이제 본인이 3, 40%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질문 몇 가지 좀 받아볼게요. 이 작가님, 연골이 많이 달아있는데 그럼 전방 십자인대 파열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운동은 하고 싶고 무릎은 아프고. 연골이 많이 달아있다라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될 확률이 높다는 아니에요. 완전한 뭐 100%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는 없고 하지만 연골이 많이 달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무릎을 만성적으로 많이 썼고 그렇기 때문에 무릎에 전반적인 부담이 많이 축적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연골이 많이 달아있는 거와는 별개로 전방십자인대 자체도 많은 어떤 만성적인 외상이라든지 미세한 상처들이 축적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파열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지 예. 단순히 연골만 달아있다고 파열 확률이 높다 글쎄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 보면 재수술하고 나서 만족도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그렇죠.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걸 보면 연골이 많이 달아있는 경우가 아무래도 수술하고 나서 만족도나 주관적인 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는 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골이 좀 달아있는 상태로 재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주관적인 기능은 좀 떨어질 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골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 결국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하는 것이 운동 복귀를 하고 원래 이제 어떤 레저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기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불안정성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불안정성이 계속 유지가 되면 가장 중요한 건 관절에서는 연골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연골이 망가지고 그래서 관절염이 생기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인공관절도 하게 되고 만성적으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랬을 때 무릎에 전방십자인대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앞뒤축 그다음에 회전 운동에 있어서의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면 결국 연골끼리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만성적인 관절염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해서 바로 운동에 복귀하고 수년 내로 나의 기능적인 회복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나의 한 생에 있어서의 무릎을 봤을 때는 관절염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어떤 십자인대 재건으로 받아들여도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도라웨이님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했던 주제랑 약간 연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다리 뒤쪽을 신전하는 요가 동작 아무래도 엉덩이 관절을 뒤로 젖혀주는 요가 동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도 엉덩이 근력이 약화가 되어 있으면 다른 뭐 척추 쪽 근육이라든지 햄스트링 이런 쪽이 더 많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무릎 뒤쪽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햄스트링 부분이 될 것 같고 이렇게 허벅지 뒤쪽이 더 많이 쓰여지다 보니까 아프실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은
고관절이랑 무릎 주변의 근육을 조금 풀어주면서 관절 가동 범위를 넓히고 엉덩이 근력도 조금 키워놓고 요가 동작을 하면은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란 것 자체가 나쁘진 않지만 본인은 관절 가동 범위 능력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관절에 통증을 주는 과한 스트레칭은 안 좋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가 원래 첫째, 셋째 주에 찾아뵀었는데 오늘은 그냥 넷째 주에 찾아뵀던 거고 바로 다음 주에는 제가 정승희 원장하고 해서 무릎 살리기 33탄으로 오다리 교정술 과연 필요할까? 이 주제를 정해봤으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환자들이 최근에 그 휜다리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동호 교수님께 이 주제로 한번 좀 같이 좀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다음 주에 같이 진행을 하기로 해서 다음 주 방송도 기대하고 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국대병원 정형외과 이동원이었고 네, 저는 노원 참든드병원의 정승희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